지금 주행에 투어, 싱글, 멀티플레이어 이렇게 세 가지 모드가 예, 있잖아요. 그렇죠. 네, 뭐 투어나 싱글 이벤트는 혼자 하는 거고 이 멀티플레이어가 다른 사람하고 대결할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해보니까 실시간으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일종의 고스트 대전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플레이하는 그 랩타임을 기반으로 이제 마치 유령 같은 고스트 차량을 앞에다 두고서 그것과 이제 가상의 시간 경쟁을 벌이는 건데, 사실상 뭐 어차피 레이싱 게임이 시간 경쟁이니까 별 다를 거 없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게 다릅니다. 경쟁심, 타오르는 경쟁심이 달라요. 실제로 둘이서 같이 실제 차량이 두 대가 이제 치고받고하면서 서로 충돌하면서 물리 효과를 내면서 그런 박진감 넘친 대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쵸. 그거 하고 싶은 거죠, 지금. 그게 좀 내가 안타까워요. 지금 내 친구의 차를 들이받았다. 그래서 그렇지. 제가 절로 날아갔다. 이게 돼야 될 이거를 해야 거 아니야. 재밌는 거죠. 그렇지, 그게 안 된다는 것은 아, 조금 아쉽네요. 좀 저한테 챌린지를 보내셨네요. 네, 보냈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도전을. 네, 사실상 뭐 표현이 챌린지로 되어 있다 뿐이지. 사실상 제가 한수 가르쳐 주겠다는 의미죠. 자, 출발했어요. 네, 제가 지금 하는 거는 인공컴 다 AI인 거죠? 예, 그냥 맞습니다. 고스트로 있는 애들. 얘네랑 부딪히면은 충돌이 박나요? 일어나지요. 그런 게 어딨어. 저도 이제 같은 조건에서 플레이하게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실제도 아닌데. 자, 출발하는 성 나쁘진 않아요. 일단 제 뒤에 한 명이 있어요. 그거부터 아주 훌륭합니다. 자, 블로킹 잘해야 돼요, 또 블로킹. 정문 씨가 플레이할 때는 의료진이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 으아! 되게 다급하지 않은 듯한 감탄사를 내지르고 있군요. 아니, 120km인데 왜 이렇게 천천히 가는 것 같죠? 글쎄요. 사실 천천히 가는 것 같다는 거는 이제 편안한 주행을 하고 있다는 소린데. 그래요? 오지 아! 차차차스! 차차차스! 정말. 철저하게 꼴찌를 달리고 있습니다. 바로 앞인데. 다섯 명 제가 중에 아까 그거 하려고 5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오! 뒤에. 잡았어. 슬립스트림 효과를 얻기 위해서 그쵸, 그거. 일부러 내가 무릎을 꿇은 것은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었다 뭐 비슷한 얘기 같고요. 한발 뒤로 가서 두발 앞으로 1보 전진을 위한 2보 후퇴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시고요. 좋습니다. 이건 안 저쪽 도로 돼. 바깥쪽에 있는 경치도 또 궁금하셔서 90도 정도 또 이제 뭐 이래. 답답해. 잘안 보여, 밤이랑. 으이 그 답답해 여보문. 안 보여, 왜안 가? 밤이든 운전은 잘 돼요. 원래 집중력이 왜요? 높아지기 때문에. 안 보이는데? 예, 그리고 밤엔 습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또 이제 노면에 적절한 습도가 제공이 되어서 그러면은 이 게임에 밤에 하면은 그런 노면의 마찰력이 다른가요? 사실상 이거는 좀 제가 궁금한데 어떤 아침 이슬이 좀 맺혀가지고 밑밥을 까는 거예요, 그냥. 정우 씨가 더 유리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제가 아야 강조하고 싶은 누가 거죠. 봐도 내가 불리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 불리한데요? 어디 갔는지 애들은 보이지도 않아. 한참 전을 갔어요, 지금. 한두 바퀴 차이 나겠다. 브레이크를 너무 과격하게 밟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그래요? 스로틀을 적당하게 여닫는 것을 한번 신경을 써 보십시오. 브레이크는 위급할 때만 쓰시고요. 어차피 핸드브레이크 같은 것은 드리프트 할 때나 쓰는 전 건데. 늘 위급한데? 이 레이싱 게임은요, 결승점을 향해서, 골인점을 향해서 달리는 게임입니다. 반대로 달리는 게임이 아니에요. 왜내 차는 돌지? 돌아버리겠죠. 돌겠네. 돌겠네. 진짜 돌겠어. 그만 좀 놀아! 진행 상태는 현재 88%. 아직도 결승점에 88%예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아니, 여보세요. 도로를 따라 달리세요, 도로. 저 항상 레이싱 게임을 이렇게 해요. 뒤에서 혼자 이렇게 길을 즐기면서. 독특한 취미를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이렇게. 아니, 왜 민가를 급습하세요? 무슨 잘못이야, 저 여염집 안악내는. 98%, 99%. 포크 쪽 터진다. 이제 끝났다. 완주의 의미를 둡시다. 예, 완주한 게 어디야? 4분 21초 08. 4등이랑 4초밖에 차이 안 나요. 4초면은 어마어마한 1등이랑 차이다. 5초밖에 차이 안 나요. 5초면은 거의 게임 끝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저보다 5초 늦게 시작하세요. 그럼 나보고 지금 레이스에서 1등을 해야지만 이길 수 있다는 소린데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요. 현실적으로 0.05초 늦게 시작하겠습니다. 실력 차이 개발자님인데. 개발 세 발이에요, 제 실력이. 개발자님이잖아요. 스타크래프트 개발자가 임요한보다 스타 잘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어두워. 저도 왜 가세요? 아, 맞다, 맞다. 10초 알았어, 20초 있어야지. 섰어, 뭐 하는 거야? 섰어. 11초 출발해. 섰어, 11초야. 알았어. 아니야. 알았어, 고, 고, 고! 잠깐만. 얼마 차이
안 나네. 쟤네 왜 이렇게 처음에 느려요? 왜 저기밖에 못 갔어? 와, 한 서울에서 한 대전까지는 간 것 같다. 어, 저 근데 엎어지면 코 닦겠네, 닦겠어. 잠깐, 나 야맹증이 있나? 왜 이렇게 안 보이지? 뭔? 뷰 이거보다 1인칭 뷰가 더 좋지 않아요? 아니요. 가만 계셔봐. 가만 계셔봐. 어디 가세요? 잠깐만, 촬영 영역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가만 계셔봐, 나 지금 대단히 빡친 상태예요. 아, 진짜 더러워, 코스가! 안 보여, 하나도! 부딪히겠다, 박아! 가만 있어봐, 가만 있어봐. 나 지금 코너 갑자기 나와라! 나 지금 빡쳤어요. 진짜 살살 갔어. 어, 여기 파란 거 뭐예요? 파란 거 왜 여기 파란 거 이거 뭐야? 아, 몰라, 몰라. 네이버에 물어보세요. 오! 가만 있어봐. 내가 10초 있다 출발하니까. 아, 아이, 뭐야. 별로 차이 안 나네. 그 10초 사이에. 아, 나랑 별로 차이 안 나네. 아, 잠깐만. 10초 사이에 실시간 패치가 됐어, 이게. 이 맵이 난이도가 높아졌어요, 사이에. 아,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니, 안 보여, 앞이! 아, 그건 저도 안 보이죠, 당연히. 아, 뭐, 무슨 것 같아, 안경. 가만 있어. 안경이 삐뚤어진 것 같아. 가만 있어! 자, 가만 있어봐. 나 지금 개집중 상태입니다. 가만 계셔봐. 가만 계셔봐! 드리프트 웬만하면 안 쓰고 하려고 그랬는데 드리프트 써야지 안 되겠다. 아, 나 진짜 빡쳐가지고. 쓰셔도 안 돼요. 가만 있어봐. 아, 가만 있어봐. 나 지금 드리프트 쓸게. 나 드리프트 쓸게요. 가만 있어봐. 저 다 할 줄 알아요, 드리프트. 아, 뭐야. 왜 쟤는 저기까지밖에 안 갔어. 한 37% 남았으니까. 예, 충분히 역전 가능해요. 아, 아니지. 제가 레이싱 워낙 안정적인 주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오리고기 같은 주행이죠. 대단히 안정적이에요. 30초 정도 남았어요. 30초면 충분히 역전 가능해요. 저는 아, 그럼 안 되겠다. 와, 가만 있어. 야, 정도 같은 정도 것 진짜. 사람이 정도를 가지고. 아, 안 되겠다. 야,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아, 아니야. 이 여자가 진짜. 아줌마 미쳤어? 야, 김여사 최여사야. 안 돼. 가만 있어. 뭐? 아, 제대로 꺼냈습니다. 이런 까비. 이런 비열한 방해 공작 속에서도 3위를 차지하면서 4분 14초라는 준수한 성적으로 정문 씨의 4분 21초라는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없는 성적을 한 끗 차이. 7초 차이면은요. 한 끗 차이지. 예. 거의 이 정도면 압도적인 차이로 제가 어, 승리했다고. 처참한 패배를 당하셨네요. 내가 페널티를 한 2분 40초 정도 받고 해야 되는데. 나가서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아, 아 좋다. 아, 아니, 먹고 오세요. 자, 지금 촬영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빠르게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